안녕하세요. 국립 청주박물관 영상기자단 정민두 기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국립 청주박물관에서 청동기 특별전이 열린다고 합니다. 지금부터 특별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기 아마 이렇게 뭐 좀 더 동여 맨다거나 해가지고 더 단단하게 저 손잡이에다가 결부시키기 위한 그런 이제 기능을 갖는 홈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, 저 홈은 우리나라의 요런식 궁금에서만 보이는 특징입니다. 특히 이 요런식 궁금이 많이 나오는 데가 고흥, 여수, 이런 이제 남해안 여수반도인데, 거기 구역을 하나 하고 유 꼭지가 붙어 있는 그 구역입니다. 그 바깥으로 삼각형을 다른 방향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띠 하나 둘렀잖아요. 이게 두 번째 구역. 그 다음 맨 바깥쪽에 이렇게 동심원들이 들어가 있는 저기가 세 번째 구역. 그래서 이렇게 거울을 구역을 세 개로 이렇게 나눈 거. 암을 다시 갖다가 철기에게 넘겨주는. 위에다가 주석을 넣는 게 청동이에요. 어떤 비율을 섞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더 반짝반짝해 보입니다.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미리 내가 만들고 싶은 청동기의 모양 틀을 만들고 겉부집을 만들어 놨다가 그 겉부집에다가 이 용해야